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예.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왜 이제야 나타났나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홍대 강림한 여신,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기분 좋은 떨림과 긴장으로 시작한 한지민 씨와의 첫 게릴라 데이트. 상큼 발랄한 그녀의 매력, 지금 확인하시죠. 조금만 천천히 걸을게요. 와. 아니 지민 씨 저랑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네. 제가 뭐 선물 하나 사주려고. 아 진짜요? 여기. 저 마음대로 골라요? 네,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중에 MC였죠. 그렇습니다. 이거. 귀걸이. 네. 아 귀엽다. 예쁘죠. 그리고 편. 우리 네. 또 팬 선물도 하나 사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지민 씨가 선물 사준대요. 여기 여성용 액세서리인데. 어 위험해요. 그만 쳐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맞을까? 생기시라고. 네. 그래. 써봐야지. 남자 게 있으면 좋으세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진 같이 찍어줄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꼭 착용하고 다니세요.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쉬는 날? 쉬는 날이요? 늦잠 자고요. 네. 먹고. 예, 예. 시간 되면 술도 마시고. 한재민 씨와 얘기 나눌까?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 한번 질러.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 지금, 아,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갑니다. 한 번만. 지! 지발! 지발! 민! 민나 보고 싶었어요! 아! 와! 아이, 셀카. 사진. 이분이 얼마나 떨었냐면요. 저 손을 보세요. 자, 손 떨는 거 봐. 떨려요. 떨리죠. 얼마나 떨릴까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정말 몇 살 같아요? 몇 살? 스무 살? 서른 하나? 또! 누가 서른 하나? 스물 하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네? 동안의 비결! 비결을 한번 여쭤보셨네요. 동안의 비결? 예예. 예. 앞머리? 앞머리! 네. 아, 중요하죠. 앞머리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화면이 예뻐요, 실물이 나요? 아, 둘 다 예쁜데 실물장이 좀. 아, 그렇구나. 나에게 한지민은 네모다. 네? 여신. 여기 자, 이어서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다트 게임! 아, 요즘에 연애하는 게 다트 좋아합니다. 백허그, 그래요. 자, 청년의 하나, 소원은 둘, 오로지 백허그. 자, 과연 와, 고쳤다. 어떤 팬 서비스에 당첨이 될까요? 백허그! 아, 원했던 대로 백허그! 백허그다! 백허그! 횡재했죠. 백허그! 해주신다, 한지민 씨 망설이다가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아, 아주 황홀한 표정입니다. 안 보여. 자, 이어서 파이팅 넘치는 여고생들. 알겠습니다. 어, 파이팅 넘쳐요. 엄청난 리액션. 여러분들에게 한지민이랑.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도 안 들려. 엄청난 함성일 뿐. 자, 이어서 저 뒤에 여자분을 주목하세요. 남자분. 저분. 어. 얼굴이 주먹만하다고 엄청 놀란 거예요, 지금. 자. 에픽 봤는데 조용히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학생이에요. 아, 학생, 아, 학생이시구나. 고민이 뭐예요? 여자요. 여자. 고3 수험생이래요. 사람이 있구나. 아, 누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를요? 아, 한지민 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수능 잘 보고 다시 봐요, 그럼.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한지민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 들어볼까요? 누나 내 여자. 귀엽네요. 오. 와, 오대 착했죠? 와, 팔짱 꼈다 기분이 어때요? 남학생들이 자, 참 좋아합니다. 네, 즐거운 추억이 됐길 팬이란? 바랍니다. 팬이란? 예. 비타민? 아, 비타민 좋던데. 네, 팬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한지민 씨. 이날 정말 많은 팬들이 몰렸는데요. 천사 같은 미소로 이렇게 팬들을 일일이 맞이합니다. 아름답죠? 선물이죠. 한지민 씨, 인터뷰 좀 합시다. 네. 지금 드라마 끝나고 이제 스케줄 네.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요즘에? 해보고 싶은 거요? 진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노는 거? 네. 아, 노는 거? 네.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노면 더 좋죠? 저게 뭔가요? 저게 엄청. 여기 손 한번 흔들리세요. 우와! 아, 다들 식사하시다 말고. 네, 오랜만에 팬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는 한지민 씨. 친절한 그녀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정말 예쁩니다. 한지민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연예가 중계 그쵸. 역대 안방마님이었죠? 제가 지금 그때 영상 보면은 예. 엄청
통통하더라고요. 애기 같고. 그죠? 예? 4년 전. 안 볼 수 없겠죠? 4년도 모두 즐겁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옆에 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죠. 일단 기사 나간 다음에 제가 매니저님께 한번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했었어요. 좀 너무 떨려서 겁나서. 네. 나에게 연애가 준 계란. 고향 같은 느낌이 고향 있어요. 같은 왜냐면 느낌. 다른 연애 프로그램 이렇게 인터뷰해도 네. 편해요. 다른 때는 훨씬 더 긴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 왜냐면 또 이산이 77구작이고 그렇군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무슨 상황일지 궁금하시죠? 촬영 현장에 한지민 씨의 친언니가 함께 왔었는데요. 이분 아니고요. 끝까지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그거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인터넷에서 화제가 그렇죠. 예, 예. 실물보다 사진 더 잘 나왔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언니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예쁘다 그래도 엄마가 제일 예뻐요. 아 엄마가 예쁘다. 네. 아니 그런 거 없고요. 언니가 한지민 씨 중에 둘 중에 한 분만. 저요? 과연 한지민 씨가 정말 동안인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지민 씨 조금 긴장하죠? 원래 준비 진짜 긴장한 얼굴이에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과거 사진. 얼마만큼 동안인지 그동안의 변천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졸업사진? 네. 이거 뭐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언제 초등학교? 중학생 때? 네, 이때요. 아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아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언니 진짜 인기 많아가지고 근데 언니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이 저를 다 싫어했어요. 왜냐면 왜? 전화 바꿔달라고 집에 전화하면 밤늦게 전화하시면 안 되고 또 끊고 말했어요. 제가 사실 드라마 하는 동안 이렇게 저를 구박했던 배우는 처음이었어. 모르겠어요. 맨날 저를 구박했어요. 개그맨보다도 훨씬 재밌으시다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그렇구나. 신현준. 인사 한번 하세요. 부스러우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좋아서. 난 좋아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나에게 대시했던 남자 연예인이 한 명 이상 있다. 한 명 이상 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거기서 더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예, 대답도 안 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재밌었고요. 방송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예, 한지민 씨 아주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되게 부끄럽다. 부끄럽다고 들어오시면서 했네요. 즐거웠습니다. 네.